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원어민의 대화 발음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사전이나 책에서 배운 발음과 다른 발음을 원어민들은 대화할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볼 단어는 have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have라는 발음으로 하나만 알고 계시다면 원어민들이 대화 속에서 휙 지나가듯 발음하는 이 have의 다른 두 가지 발음을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have는 have, of 이렇게 세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는 strong. 예, 강조될 때 사용되는 발음인데요. 발음 기호를 보시면 H는 바람 소리와 AE 소문자 모양이 딱 붙어 있는 발음 기호 있죠. 이거는 입을 크게 벌려서 에 하는 소리예요. 마지막에는 V로 끝났으니까 토끼 이빨 윗니를 아랫입술에 편하게 닿는 부분에 지그시 누르고 V 하고 끝나겠죠. 그렇게 have라는 발음인데요. 가장 기본인 발음이죠. 같이 해볼까요? have, have. 그리고 약하게 강조되지 않을 때 발음되는 발음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이 거꾸로 뒤집어진 발음인데요. 이건 이제 슈아 사운드라고도 해요. 예, 슈아라는 소리인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발음입니다. 이 소문자 거꾸로 뒤집어진 모양, 이제 게으르고 약간 무기력한 소리로요. 어와 으의 중간 소리입니다. 강세를 주지 않고 하는 소리예요. 앞에서 이제 H부터 이어서 have 이렇게 되겠죠. 허와 으의 중간 소리이나 한글로 표기할 때 이제 어 쪽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으에 가깝다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와 이제 으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요. 허로 시작하지만 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리가 have 예, 허 이렇게 끝이 으 소리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으 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앞소리 발음으로 허 하고 어 소리 하면서 뒷소리는 of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have. 네, have. 같이 발음해 볼까요? have. 그리고 또 다른 강조되지 않는 발음은 아예 앞에 h 바람 소리도 없는 그냥 슈아 소리 어와 V 끝나는 소리예요. of 이렇게 되겠지요. 같이 두번 해보겠습니다. of 네, V 토끼 이빨 꼭 이렇게 하시고요. 하는 무기력한 발음을 할 때는요. 입술만 약간만 떼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크게 벌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귀찮아서 겨우 그냥 발음하는 하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strong 하고요, weak한 발음까지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have 그리고 have, of 이렇게요. 문장 속에서 하나씩 발음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우선 strong 강조되어질 때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강조되어질 때의 발음입니다. 입 크게 벌리는 에 하는 소리죠. have 이렇게요. 첫 번째 이제 문장 예문은요. I have a dog. 네, 저는 개를 키우고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읽어도 이제 I have a dog 이렇게 되지만 조금 이제 빨리 자연스럽게 읽어도 이렇게 강조해서 발음해야 할 때는요. 입 크게 벌리는 have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have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장 I부터 해볼게요. I의 요거 제가 이제 빨간 표시는요.
아이를 대화할 때는 I have 이렇게까지는 다안 합니다. 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 정도까지만 짧게 발음을 해서요. I have 하고요. V로 끝났고 뒤에 어라는 모음 소리가 오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연결이어 이어져서 have 하고 바로 연결 have 이렇게 소리가 연음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 하고 이렇게 strong한 발음으로 해서요. have까지만 이어서 해볼게요. I have. I have. 그리고 dog.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dog. 근데 대화할 때는 그 소리도 크게 하진 않죠. I have a dog. 이렇게 하겠죠. 끝이 거의 이제 나만 들리게 그렇게 아주 작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연습 두번 해볼게요. I have a dog. I have a dog.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I have a dog 이렇게 말할 때에 강조되기 때문에 have 이렇게 에 소리 들어가는 have로 발음을 하는 문장입니다. 네, 다음 또 strong한 경우 다른 예문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here? 네, 거기 가본 적 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have를 강조를 해서요. 발음을 하는 문장일 경우 첫 번째 strong한 have을 발음으로 합니다. have 아까 앞에 예, have 다음에 어가 왔을 때요. have 했던 것처럼요. 여기도 have you 하고 have you라고 바로 you가 이어 하는 소리가 연결이 되지요. 자연스럽게 have you 이렇게 발음해서요. ever been there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같이 연습 두번 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here? Have you ever been there? 다음은 strong 한 문장에서 바로 앞 문장에 Have you ever been there? 하고 질문했죠. 거기 가본 적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답으로 have가 또 들어가는 대답 같이 볼게요. No, I haven't. 네,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라는 대답으로 여기서도 No, I haven't 하고 에 하는 강조되는 발음으로 하는 문장이에요. No, I haven't. 예, haven 하고 트 소리까지 다 하지 않죠. haven까지만 합니다. 대화에서는요. 같이 두번 have, 예, strong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No, I haven't. No, I haven't. 다음은 strong 다음에 이제 weak, 약하게 발음되는 문장 안에 이제 강조하지 않고 물어보는 문장이나 평범한 이제 평서문이나 문장에서 약하게 발음되는 첫 번째 경우죠. have가 아니고 슈아 발음, 게으른 무기력한 소리,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have. 이렇게 발음됩니다. 첫 번째 여기 예문은요. Have you seen it? 라는 문장인데요. 그거 본적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대화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거 본적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have 하고 강조하지 않고 그냥 Have you seen it?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예요. 연음되는 건 아까 have you처럼 똑같죠. Have you? 예, have you? 라고 하면 되겠고요. seen 다음에 it. seen 하고 은 자음으로 끝났고 다음이 모음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자음 모음 소리가 또 연음되어서요. seen it. 이렇게 따로 끊지 않고요. seen it. t 역시 it 하고 읏 멈추는 stop t예요. 그래서 it 발음하지 않고요. 하고 멈춥니다. Seen it 이렇게요. Have you seen it? 이렇게 물어보겠죠. Have. 약하게요. Have you seen it? 발음 문장 두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it? Have you seen it? 네, have. 이렇게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죠. 한 문장 더 볼게요. What do you have?
예, 뭘 가지고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What? 예, to 흐린색이지요. 그냥 what까지만 하지요. it하는 또 멈추는 stop t입니다. What do you? do you인데요. 여기 d 밑에 또 체크 부위 있지요. 요거는 flap d예요. d를 디귿 소리 내지 않고 리을 소리로 발음합니다. flap t 또는 flap d. t와 d는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장 속에서요. What do you가 아니고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발음됩니다. So, what do you have? 예, have. 약하게요.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이렇게 발음되겠죠. 두번 문장 연습 같이 해볼게요. 예, 여기 르르 하는 발음, 리을 소리, flap t 관련 또는 이제 flap d 관련 영상은 따로 이제 단기 그 속성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have? 문장 두번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예, what do you have? 이렇게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 첫 번째 경우, 두번 예문 해봤고요. 두 가지. 마지막에 weak,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경우요. 앞에 바람 소리 흐도 없어졌습니다. 슈아하는 이 발음 기호, 이 거꾸로 된 발음 기호와 V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of 이렇게 약하게 발음되겠죠. 예문은 Did you have lunch? 라는 문장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Did하고 you가 또 소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Did you? 이렇게 발음하죠. Did you? 그 다음에 have가 왔는데요. 그냥 of 하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발음 소리는요. Did you have a lun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serve. 이렇게 약간 뭐 이제 소리로 정확하게 한글로 천천히 하자면 deserve 이렇게 되겠죠. Deserve lunch? 이렇게요. of 하는 약한 소리 발음입니다. 문장 두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Deserve lunch? 네, 너무 빠른가요? 조금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Deserve lunch? 한번 조금 자연스럽게요. Deserve lunc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of, 마지막에 of, 기운 없는 of. 발음,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예,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이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라는 문장이죠. I 할때 아, 예, 짧게 그냥 아 정도까지만 하고요. should인데요. 여기 역시 또 flap d 또 나왔습니다. I should, 리을 발음 가까운 소리예요. 정확히는 d 발음 기호예요. soft d, 부드러운 르르르 그렇게 자꾸 부드럽게 되다 보니까 르르르 리을 소리에 더 가깝게 저희가 들리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should have 인데요. should하고 have가 연결돼서요. should have, 예, of, 그냥 should 다음에 of를 연결해서 should have 이렇게 발음하죠. 예, should, 약간 이제 should, 크라, 으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하고 바로 그냥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weak한 발음이요. 그래서 strong한 발음과 weak한 발음도 다 알고 계셔야 이제 원어민들의 발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I should have, 여기 연결만 해볼게요. should have. 두번 같이 해볼게요. should have. should have. 그 다음에 should have 다음에 studied 여기도요. flap d 표시가 또 있지요. harder 하는 데도 있고요. d는 디귿에 해당하는 소리인데 다 리을 발음 소리로 됩니다. 여기서는요. studied가 아니고 studied. 예, 이렇게요. studied. 그 다음에 harder도 harder. 예, harder. 예, harder. 이렇게 발음됩니다. studied 하나씩 해볼게요. studied. harder. harder.
문장 그럼 이어서 두번 같이 should have 연습해 볼게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네, 여기까지 have의 strong 발음과 weak한 발음 세 개 같이 배우고 연습해 봤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원어민 발음 소리가 들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